배칠수 박희진의 구호구호쇼. 빠빠라빠빠빠. 나 안성댁 박희진. 뱀파이어들 걷어먹이고 있지. 안녕하세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견이라고 합니다. 견이에요. 능글 맞은 게 아주 매력적인 내 스타일 뱀파이어야. 이 박현이. 예, 집주인님. 우리 밤 Talking About을 좀 빠빠라빠빠빠 판타스틱하게 해보지 않을래?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야? 아름답고 들러붙을 때는 언제고 지금 거절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잠을 자야 해서요. 하루만 못 자도 치매 관련 단백질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뱀파이어가 밤에 무슨 잠을 잔다고. 정말 이게 온 확 정말. 뱀파이어도 치매는 무섭거든요. 터킹 어바웃 좀 해. 죄송합니다. 이럴 거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름다우십니다! 이 자식이.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어머나 펀해 펀해. 정말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펀하지만 내 스타일이야. 아름답다고. 야, 그러니까 반값 내!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아니 반값 내라고. 아니 아름다우세요. 반값. 아름다우시기만 하세요. 정말 아름다우시니까 제발 들어가 자요. 자. 뭐지? 댄싱 게놈. 나도 알아. 나도 알아. I'm so sexy. 네, I'm so sexy라는 네. 곡이었습니다. 댄싱 게놈은 유재석 and JYP. 그렇죠. 이렇게 구성된. 팀이었네요. 구성된 팀이고 노래 참 좋았어요. 네.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요. 알츠하이머 치매와 연관이 있는 뇌 신경세포의 특정 단백질이 급증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인데 잠을 못 잤을 때 치매 위험이 높아질 있음을 이제 확인시켜줬습니다. 네네. 잠을 많이 주무셔야 되네. 네. 잠을 그보다도 이제 못 자면 안 된다는 거죠. 네네. 수면 부족으로 치매 관련 단백질이 급증한다는 그 이유를 뭐 정확하게 그 이유는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결과를 보면 잠이 보약이란 말은 괜히 나온 건 아닌 것 같다. 저희도 잠을 못 자는 날은 칠수 씨랑 저하고 눈이 깜깜해서 침침해가지고 대본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이게 다른 위험도 있다고 하니까. 아, 잠을 좀 많이 자야겠습니다. 예예. 예. 아무튼 주말 동안 밀렸던 잠 푹 좀 주무시고요. 네. 푹 주무셔야 될 만한 분이어서 주무시는 거니까 가족분들께서 좀 내비두시고요. 자, 어쨌거나 여러분의 피로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DJ가 진행하는 라디오 속 세계 이야기 줄여서 LI. 안녕하세요. AI DJ 7이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볼게요. 기영군이 100원을 드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기영군 버전으로 소개해드립니다. 힐이 기영군 목소리 장착. 저는 우리 아빠가 배트맨보다 더 멋진 히어로 같아요. 세상엔 또 이런 히어로들이 있나요? 기영군이 키워드 히어로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셨군요. 그럼 지구촌 곳곳엔 어떤 히어로들이 있었는지 분석 들어가겠어요. 9641만 8462개의 문서를 검색하여 도출한 결과 호주의 히어로 관련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현지 호주인과 위성 연결 들어갑니다. 하이.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에 사는 한 시민입니다. 우리 호주는 지난 9월 말 시작된 역대급 산불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온통 검붉은 불길이 치솟는 화재 현장은 지옥을 연상케 합니다. 호주 생태학자들은 코알라가 기능상 멸종 상태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화마로 약 5억 마리 동물이 희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화재 현장에 뛰어들어가는 소방관들이 우리를 뭉클하게 합니다. 소방관들은 산불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두려움에 맞서 화재와 싸우러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소방대원들의 안전과 이번 산불 화재의 빠른 진압을 기원합니다. 호주에서 날아온 영웅 관련 뉴스였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기영군 도움이 되셨나요? 세상에는 이런 영웅들이 계십니다. 지금 기영군이 단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와, 소방관 아저씨들은 정말 대단한 분 같아요. 감사 편지를 꼭 써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럼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AI DJ 히리 7이었습니다. 나는 선수. 신인 가수 유산슬을 기저귀 빨아가며 키워낸 방송. 30년 차 개그맨 얼 입도 뻥끗 못하게 한 그 방송. 배칠수 박희진의 구호구쇼. 난 이거 맨날 듣는다. 정치자가 어버이다. 청취자가 있었으니까 앞으로 2020년에도 저희 진짜 라디오와 함께 행복한 시간, 아주 여유로운 시간, 아주 깜찍한 시간, 그런 시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오후 4시엔 TBS 김인성 유서의 진짜 라디오. 아저씨,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너무 아파요. 아니, 우리의 희진이 가슴이 딱 답답하단 말이었던 것인 게.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시다고요? 얹힌 것처럼 깜깜하시다고요? 매일 오후 12시, 뭐, 배치수 박희진의 고고쇼! 이걸 내가 요즘 집에서 매일 들어. 못 나간 날 맨날 이거 만들어. 최다 세사가, 세사가 보고 싶다. 어디 갔어? 세사가! 선생님, 저 세상 씨는 이제 베네수엘라가 있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입 돌아가요. 선생님! 선생님! 듣지? 너의 목소리만 들! 저 선생님. 저기요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그래서 선생님 특집입니다. 네, 바로 선생님 찾기인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너목들 첫 번째 문제, 진짜 역사 선생님을 찾아라.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릴 텐데 네. 그 가운데 역사 과목 선생님이 계십니다. 가만히 있어보자. 선생님들마다 특징이 있긴 있으셔. 있죠, 과목마다. 수학 선생님은 왠지 좀 딱딱하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무서웠고 딱딱했고 도덕 선생님은 좀 차분하셨던 것 같고 역사 선생님 목소리가 조금 좋으셨던 것 같고 그냥 지금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예요. 저는 수학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수학 선생님은 굉장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나 고등학교 때 이 목소리는 신금주라고 화학 선생님이었다. 이 목소리 어떻게 한번 꽁트에서 써먹어볼까? 어, 진짜 좋은데 그거? 괜찮아. 네, 괜찮아요. 화학 선생님이었다. 저도 제가 좀, 아니, 목소리를... 저도 좀 있긴 있거든요. 아,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님. 아, 이거 모사하면은 애들이 막 진짜 좋아했었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 조한우 선생님이라고 체육 선생님 계셨는데 네. 목소리 진짜 특이했어요. 어땠었어요? 지금 그 선생님처럼 약간 이렇게 입안에 공간이 있어. 그 허들을 전공하셨던 선생님이에요. 네네네. 여기 나와봐. 공간이 있어 이 안에. 아니, 거들을 넘을 때는 약간 허재 선수빌. 그럼 같이 해보자. 네. 아우, 안녕하세요. 아유, 제 의학을 가능한. 저는 다음에 저 화학 좀 들어가려고요. 아니, 운동대 지금 나와봐야 되는데. 아, 네, 수고하세요. 아유, 수고하세요. 네. 아우, 입안에 공간이 있어. 아우, 이거네요. 요렇게.
별 스피디스. 네. 역사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별 스피디는 저는 생활 한복 입고 단소 들고 다니는 국사 선생님이 계셨다고요. 진짜로? 별이 피디에게 국사 선생님이란 그런 이미지라고 합니다. 단소를 그러니까, 들고 다니지. 아 그러면 그 단소를 연주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때렸겠지. 들고만 들. 단소를 때리셨을 거예요. 무기. 무기. 그러니까. 무기용. 저희 수학 선생님은 대나무 뿌리를 들고 다녔어요. 대나무 뿌리. 나는 비컬. 비컬.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마다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네. 자, 아무튼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네.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죠? 자, 들어볼까요? 역사 선생님은 몇 번 했을까요? 1번. 여러분. 에이, 연기하시네요. 에이, 꾸몄어. 2번. 여러분. 네? 3번. 여러분. 네. 에이그, 이것도 여야, 에이그. 4번. 여러분. 어? 그래. 이렇게 부드러우실 수도 있지. 4번 느낌이 좀 있는데요. 나도. 예. 왜냐하면 1번과 3번은 너무 연기한 느낌입니다. 그죠. 너무 연기를 했고. 4번은요. 그러니까 그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네. 이것까지 시켰어. 그리고 저기 실제 상황에서 여러분이었던 것 같고 4번은 여러분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한 것 같은데 4번 선생님은 실제로 당사자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가 역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네. 약간 그게 좀 뭐 이렇게 좀 저도 4번. 네, 좀 멋쩍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약간 있잖아요. 약간 뒤에 우드. 네, 순수한 느낌도 있고. 1 어쨌든 1번과 3번은 아닙니다. 탈락. 이건 너무 연기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실제 역사 선생님이 계십니다. 보기 주세요. 1번.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그거 아닙니까? 2번. 여러분. 2번도 좀. 아니야. 지나가시는 길에 잠깐 한 거예요. 이건. 아, 저 무슨 선생님들이세요? 여러분. 오. 네. 저 무슨 선생님들 맞대요. 4번. 여러분. 아, 그렇구나. 자, 여러분. 진짜 1, 2, 3, 4 다 선생님이신 거고 그러면요 과목만 틀리신 거구나. 그러면 다시해요. 한 번만 더 들려줘요. 왜냐면 제 가정이 틀렸잖아요. 처음부터 말해줬어야지. 진짜로 연기자도 있는 줄 알았어요. 실제 전부 선생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걸, 아, 그걸 말씀해줘야죠. 그럼요. 에이, 안 물어봐도 얘기해줘야죠 그거는. 에이, 그래 이건 너무 한 번 더 들려. 저희끼리 샬랄라 하는 거 들으면 아셨잖아요. 쟤들이 착각하고 있구나. 그럼 얘기해 주셨어야죠. 자, 새해니까 새해. 오케이. 고마워요. 오케이. 네, 고마워요. 1번.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김상중아. 2번. 여러분. 유아체육. 2번 유아체육. 3번. 여러분. 아, 이 참 어렵네. 4번. 여러분. 알았어. 이게 또 다르구나. 다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니까 네. 저 3번. 되려 3번. 혹 잠깐만요. 별이 PD 댁이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형제들 중에 교사 선생님이 있죠? 없어요. 없어요? 없다구요. 아니, 계실 건데. 안 계신데요. 나 3번. 아버님이 교장 선생님인 게 제일 찍혔다. 나 3번 한다고. 절대 난 선생님 안 해야겠다. 3번? 얼핏 듣기엔 4번인데. 아니 근데 김상중하 씨. 여러분. 김상중하 씨 이런 목소리 낸 선생님이 계시다고? 그러면 계실 수 있죠. 여러분. 저 1번이요. 1번. 김상중하? 네, 왜냐하면 역사라는 과목은 설명을 하실 때 다급할 필요가 없어요. 과목의 특성상. 오케이. 그죠? 아무래도. 실수 1번, 희진 3번. 네, 그리고 오케이. 수학이나 영어, 수학 특히 선생님들은 목소리가 좀 거칠어지고 빨라질 가능성이 많은 게 아니야. 설명을 하다가 못 알아. 야! 1번, 그게 아니고 뭐. 1번이 음악이야. 여러분 도레미파솔라시도 솔솔랄라솔솔미 솔미레미도 표정이 또 왜 그래. 표정은 참 힘드네 보기. 자 1번. 저 다시 4번 그럼. 그래 1번은 좀 너무 아니야.
아니 의외로 1번일 수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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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가 4번. 아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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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진짜 안 바꿔? 내가 4번 할까? 그러면? 잠깐만 4번, 4번 갔다. 그래 그래 내가 4번 할게. 예. 자 4번. 아유 기가 막혀. 뭐라고요? 아니 아이유의 노래 듣는다. 아, 부메랑? 아니 저기 블루밍. 부메랑? 네 아이유의 블루밍 듣고 네, 왔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메랑이라고 얼른 말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블루밍인 거야. 스스로가 너무 한심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4번입니다. 갑자기? 그냥 갑자기. 4번. 43번이라고 돼 있던데 하도 바꿔가지고. 4번. 저는 1번. 교통정보 그럼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어요? 아, 자신 있습니다. 전해 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안전운전하세요. 자, 궁금합니다. 역사 선생님은 몇 번에 계셨을까요? 자, 몇 번? 4번. 여러분. 이래서 사람 순수해야 돼. 거봐.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니야 처음에 배칠수 씨가 4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그때 네, 갔었어야 될까요? 사람들이 꼬아서 생각하고 달고 달아가지고. 자 볼까요? 1번이 인사 노무 관련 경영학과 교수님이구나. 교수님 들려주시죠. 나와주세요. 1번 여러분. 어 근데 음성이 보통 음성은 아니신데요. 더 듣고 싶다. 어 부업으로 연기 같은 거. 그러니까 하시고, 더 예. 듣고 싶다. 2번이 방송 했어, 예능 작가 선생님. 예이, 이 사람들아. 여러분. 뭐 쓰시는데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알려주세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하고 여러분 하고 간 거라고. 뭐 쓰시는 분인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백종원의 뿅뿅. 골목 그거. 예. 선생님이시죠. 좀 골목 느낌도 나고 그랬어요. 좋네요. 자, 3번. 3번. 수학 선생님. 3번.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얘기 했잖아요. 3번이 수학 선생님도 거칠어질 수 있다고. 여러분. 공식 설명하다가 답답하니까. 아, 그럼 이렇게 하셨나?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근데 여러분. 역사 선생님들은 온순할 수밖에 없는 게 쭉 말해주면 되잖아요. 이해를 하고 말고가 없잖아. 외우는 거니까. 아, 그만 좀 털어요. 먼지가 날려 죽겠어. 막 나한테 삿대질 하면서 아, 얘기해서. 근데 먼지가 날 정도로 삿대질 했나? 와, 저 먼지가 앞에 훅. 제가 팔 흔드니까. 왜 세게. 아우, 자, 4번. 4번. 네, 4번. 자, 역사 선생님 나와주세요. 4번 여러분 아 좀 성격 좋으신 느낌 그래요 그렇게 설레발 마시고 틀렸죠 저는 역사 선생님이 이런 어떤 약간 그 스윗하신 목소리로 하시면은 호불호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정말로 빠져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 두 번째는 졸리다 그래 잘 수 있죠 근데 그래서 두 얼굴을 갖고 계시죠 모든 선생님은 두 얼굴을 갖고 있어요 왠지 이분은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학생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저는 틀렸으면 별로 생각이 자. 없고요 빠른 인정 하신 거죠? 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갑니다. 오늘이 선생님 특집이잖아요. 선생님 하면 이분 빼놓을 수 없죠. 돌 선생이래요. 아, 설마 이분 찾으라고요? 네. 진짜? 찾기 쉬울 것 같죠? 돌 모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많아서 많죠. 찾기 어려워요. 아니 진짜 이분 성대모사 똑같이 하는 분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세 분. 김학도 씨, 배칠수 씨. 아 최영만 씨가 또. 그거 하고 아, 그리고 또 그 성호 정성호 씨도 잘하죠. 잘하지. 정성호 잘하고. 어떻게 맞추지 이걸? 예, 네, 안윤상 씨 뭐 진짜 똑같고. 아, 윤상 씨도 잘하는. 그럼요. 큰일 났네. 자, 다양한 사람들 아니요. 다양한 도울 선생을 들려드릴 텐데요. 오리지널 도울 선생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보죠. 보기 주십시오. 1번. 이거 왜 너무 짧다. 알 것 같다. 알 것 같다. 2번. 내게요. 학도 오빠. 아이고. 아이고. 거기 있었어? 3번. 아이고. 아유, 윤상아. 아이고. 안윤상. 4번. 오래가는 4번이 윤상이네. 4번이다. 4번이 윤상이에요. 4번이 윤상이. 4번이 안윤상 씨예요. 어? 4번이 안윤상 씨. 이거는 제가요. 진짜로?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모르는 척 하고 싶지만 아니 그러지 말아요. 저는 너무 잘 말아요. 들려요. 그럼 누구예요? 1번이에요. 나도. 1번. 그냥 너무 쉽네 이거. 그러면 3번이 누구였어? 안윤상 씨라며 3번이. 잠깐 헷갈렸던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자. 한 번만 더 들려줘봐. 그러니까 누군 누구 흉내 내는지 맞추는 그거가 더 힘들겠네. 자,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저 1번이라니까 왜 3번에 써놓으시는 거예요? 틀리길 봐. 자, 다시 한번 들어보자. 네. 1번. 이거 왜냐? 아니야. 2번. 내게
아이고 아이고. 3번. 딱 탁. 어? 3번이 누구세요? 4번. 오래가는. 4번은 확실히 그 윤상 씨인데 2번이요. 최영만 형이네. 김학도 씨 아니에요? 아니, 최영만 형이네, 2번이. 최영만 형이고 3번이 김학도 씨인가? 3번이 김학도 씨인가? 정답은 1번이에요, 어쨌든. 엎어서 갑시다. 말 엎어서 갈까요? 나도 1번 갈게. 하나 맞추셨으니까. 하나 이번에 말 엎어 가지고 되면 이제 막 확실히 1번이에요? 확실하진 않지. 예, 네, 한번 저는 더 들어볼래요. 자, 저 스톱. 제작진에서 한 번 더 들어보시라고 권하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 들어봐. 난 들어볼래. 저놈이 맞춘 것 같을 때 헷갈리게 하려고 하거나. 아, 들어볼래. 1번. 이거 왜 나? 오, 1번이다, 1번. 어. 2번. 내게요. 2번 김학도. 아유. 학도형 아니면 형만이. 학도형이야. 3번. 딱. 3번이 약간. 3번. 4번. 오래가는. 이거는 윤상 씨예요. 어. 이거 윤상 씨인데. 3번 배칠수. 네? 3번 배칠수가. 나도 모르게 뭐지. 아니. 배칠수가 저 그거 신고와 함께 때. 그래요? 저것을. 아니 저는. 우와 이 목소리. 이거를 압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대모사 하시는 분들이 이때 목소리인데. 어떤 누군가 목소리를 낼 때. 특정한 문장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로 차용하는 부분은 뭐냐면 동서고금을 막 뭐라고 말해요? 네. 여기를 사용해요. 저는 동서고금 거기를 항상 하거든요. 역사 이래 우리가 동서 그러면은 동서남북 해봐요. 그러면은 동서남북을 그 톤이 있구나. 왜 이러냐 왜요? 이걸 저는 하거든요. 저는 그런 문장을 한 적이 없어요. 3번 배칠수야. 아니라니까는 안 했다니까 그런 거. 아, 거길 끊어왔어. 봐, 동서남 해봐. 동서남만 해봐. 그러면 남. 예, 그런 거. 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다시. 어? 저희는 써주는 대로 읽잖아요. 네. 희진 씨, 그래서 정답은요?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1번. 그래, 말 엎어서 가겠습니다. 그래, 1번. 아, 그리고 저는 지금 문제가 뭐냐면 1번은 맞춘 것 같은데 2, 3, 4번까지 심지어 누가 성대모사를 했는지까지 맞추고 싶어서 이렇게. 길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다 성공한다면 제작진은 너무 잔인하게 짓밟는 거예요. 그런가?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에, 노래 듣는 동안에 고민해보라는 얘기예요. 에. 노래는 서인국 정은지가 함께 부릅니다. 돌보유다 이거야. 네, 돌보유 듣고 왔습니다. 자, 정답은 이제 뭐가 또 돌보유 돌 올보유 그거예요 지금. 자, 아, 나 미치겠다. 돌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1번이라고요. 계속 갈 거예요? 네, 1번. 1번 정답은 맞는데. 아, 이런 너무 쉽게 맞추는 거예요. 자, 알아봅시다. 정답은 어디냐 이거예요. 네. 3번. 어? 나 탁? 어? 진짜? 네, 3번이 약간 이상하긴 하더라고. 3번이 그래. 아, 정체성이 좀 있어. 없더라고, 3번이. 아까 단호와서 했었어야 돼. 말을 막아. 그럼 1번이 누군데요? 1번 누군데? 형만 형이네. 아~ 정말 형만 형이 잘해. 잘하기는. 형만이 성. 1번. 최형만 씨. 이거 왜 하냐? 와. 아, 형만, 진짜 똑같다. 진짜 형만 형이 잘하시네. 아, 진짜 똑같으시네. 진짜 우리 깜빡소가 아, 그 정도로 잘하시는구나. 2번 김학도 씨 연습 좀 더 하세요. 김학도 씨. 진짜 이건 우리가 김학도 맞췄잖아. 바로 들켰지. 2번. 2번. 내게요. 그래, 그러지 마. 좀 훨씬 더 이게 너무... 좀 더 발전을 해야 돼. 자, 자, 3번 정답. 3번. 딱 탁. 탁. 아, 아 맞다, 맞으시네. 아, 맞네요. 맞으시다. 맞아. 4번이 아 윤상 씨가 4번이구나. 안윤상 씨 나와주세요. 4번. 오래가는. 그러니까 윤상 씨하고 저 김학도 씨는 두 분이 모여서 연습을 아니, 좀 하시고 잠깐만요. 최영만 씨한테 가서 좀 배우시고 도울 선생님이 항상 이런 식으로 끝까지 다 이런 패턴으로 하시나? 그렇진 않아요. 목이 그래서 이제 좀 얼마나 아프실까? 다른 이런 게 있어요. 노목들의 오늘의 두 번째 문제 아, 잔잔하게 가셨어 선생님 특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 톤 이게 패턴이 있죠. 아니 근데 이제 그나저나 길게 하면 쓰러져요. 어쨌든 이 선생님의 그 뭐 강의 같은 것도 저희가 들으면서 또 재미도 있으시잖아요. 그 예. 침이 약간 좀 고이시는 게 있거든요. 네, 아유 또 생각났어요 덕분에. 아유 재밌었습니다.
어쨌든 김학도 씨는 연습을 좀 더 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김학도 씨 의문의 한 2회 정도 오늘 네네네. 했어요. 자, 미안합니다. 그래서 자 정답은 1번이었다는 거. 예, 자 정답자는 어떻게 할까요? 정답자분은 뽑아서 선물 드려야죠. 네, 뽑아서 성곡표 게시판에 올려놓고 하겠습니다. 또 저희 개별 연락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이언티의 노래 들으면서 2부 마칠까요? 네, 노래 들으실까요? 아 노래는 이제 곡목이 뭐냐고요? 노래라고요. 곡목이 미리 얘기를 해야지 안 얘기해요. 얘기해요. 얘기해요.